일반적으로 보험하면 질병이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가입할 텐데요. 보험의 종류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담보로 하는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를 키퍼슨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연예인의 경우 다리 보험에, 가수는 목소리 보험에 가입한다네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반려인이 사망할 경우 위탁보호나 재입양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남은 생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등장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발생한 탈모증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있는데요. 탈모증이 발생할 경우 가발을 현물로 준다고 합니다. 골프 자주 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입해봤을 익숙한 보험이 있습니다. 골프 도중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성공했을 경우 큰 턱을 낼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취소되거나 결혼 선물과 하객 선물 도난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웨딩 보험도 있습니다. 요즘 드론 날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값비싼 드론 떨어뜨리진 않을까 걱정도 할 텐데 드론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또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보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보험이 생겨날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